안녕하십니까. 엑소TV입니다. 오늘 2월 9일날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말 최고의 위기 상황인데요. 언제, 정말 지금 이 시간, 현재 2월 9일 현재 일본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분들은 정말 항상 24시간, 아니 25시간을 지진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2월 9일 오늘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지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각한데요. 저 시간은 01시 56분 31초였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짚어보면은 오키나와 트러프와 대만 류큐 해구가 함께 폭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처에 후젠성, 광저우성, 광둥성. 광저우는 저기 그 광둥성의 하나의 시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뭐죠? 쩌장성, 그리고 저기 그 어디야? 안후이, 산동성. 동북삼성 역시 거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트러프와 대만 류큐 해구가 폭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월 6일에도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17시 36분 02초에 지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도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20시 34분 06초에 지진 규모 4.0이 또한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오키나와 이시가키에서 07시 25분 35초에 지진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1월 20일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21시 02초 30, 죄송합니다. 53초에 지진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써 1월 1일 이후로 일본에서는 4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며, 오키나와 트러프와 대만 류큐 해구가 함께 동시에 폭발할 것을 지진 학자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대만 아니면 일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둘 다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날수 있다고 지진 학자들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대만과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꼭 지진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일본은 네 개의 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필리핀 해판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고 모든 지질 학자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이 필리핀 해판이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에는 대만, 일본, 필리핀 다 포함됩니다. 최근 대만 심각하죠. 지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심각합니다. 45번의 지진이 났죠. 1월 한달 동안. 대만도 10번 정도 났었어요. 근데 실제 대만이 10번을, 오늘 난이 오키나와 역시도 바로 일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잠깐만, 대만 옆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키나와의 지진은, 최근 지진은 그냥 대만 지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일본의 지진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바로 그냥 대만과 바로 인접한 곳에서 지진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건 대만 지진으로 봐야 되는, 그렇게 볼 경우에는 대만에서 지금 한 13번, 14번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한다고 봐도 됩니다. 또 그래서 이 대만의 이 류큐 해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 역시, 오키나와 트러프 역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같이 동반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필리핀 해판이라는 것은, 필리핀 해판은 이게 그 동쪽은 그 오가사와라, 그 우리 지진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가사와라 지진이요. 오가사와라 해구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북쪽에서 서쪽에 걸쳐서는 이 난카이 트러프, 이것도 여러 말씀드렸죠. 그 오사카의 그, 저기 뭐죠? 그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같이 그 연동되는 이 난카이 트러프, 그 다음에 류쿠 해구, 지금 말씀드렸죠. 대만의 류쿠 해구, 그 다음에 필리핀 해구 등의 이 둘러싸인 해양의 판을 말하는 거지. 필리핀 해판을 말하는 건데, 이 필리핀 해판이 요즘에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지진학자들이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에서 이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67명이 사망했었지 않습니까? 그 1월 15일이었죠. 오전 2시 28분에 슬라웨시 섬 서부 도시 그 마무주 남쪽 36km 육상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그리고 어디야? 재팬. 이쪽이 계속해서 지금 이 필리핀 해판이 계속해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만 보더라도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동부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지인 브레고리에 접해 있어서 이 지진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국토 전역에 있는 활화산입니다. 120개나 됩니다. 거의 칠레 수준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게 그 수많은 소형 마이크로 플레이트가 그 움직임이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판, 순다판, 태평양이 필리핀 해판 사이에서 판들에서 충돌하는 이런 수렴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그 1월 15일이었죠. 지진이 났던 그 슬라웨시 섬에서는 1900년 이후에 이번 지진까지 6.0 이상이 119회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과거의 인도네시아 상황을 보면은 2018년도 9월 28일에 슬라웨시 섬에서 팔루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서 그때 당시에 6.2의 강진이었었습니다. 4,30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과거로 우선은 저기 우선 2018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에 그 4,300명이 사망을 했고 6.2의 지진으로. 그 다음에 12월 22일에 그 화산 경사면의 붕괴가 돼가지고 쓰나미가 5m의 쓰나미가 자바섬, 반텐과 수마트라섬 남풍 해안을 덮쳐가지고 400여 명이 숨졌고요. 좀 과거로 내려가면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는 12월 26일에 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2004년도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이면은 2011년도 3월 11일날 발생했던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하고 똑같습니다. 9.1이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2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2만 명이.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아무래도 재팬하고의 상대비가 좀 어렵죠. 솔직히 재팬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같은 9.1이지만 재팬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22만 명이 사망했으니까요. 그 대만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계속해서 지금 대만에서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란, 황춘, 그 또 어디였죠? 그다음에 이란 황춘하고 그 갑자기 이상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이란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중동의 이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란과 황춘, 그 다음 제가 죄송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세 군데 갑자기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히 이란 말씀드렸었죠. 이란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 저기 뭐죠? 이 그 대만은 이 큐슈 해안 부근에서 점점 큰 각도로 틀면서 오키나와부터입니다. 오늘 지진 오키나와부터 대만 아래까지 이어진 이 삽입 구조를 류쿠 해구라고 하는데 이 류쿠 해구에서 지진이 난 것입니다. 대만의 인구는 2,300만 좀 넘고요. 2,377만 3,876명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오키나와 트라프도 좀 유명하고요. 아, 화렌이죠. 아,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화렌이 맞을 겁니다. 이란, 화렌, 홍춘 이쪽입니다. 이 대만이 타이베이, 타이종, 타이난이 세 군데 여러 마디죠. 베이가 북쪽, 종이 남쪽, 중간 난이 그 남쪽입니다. 그 까오숑 쪽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그 뭐죠?
TSMC, 그 타이완 그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TSMC에 여기가 지금 주식하신 분들은 잘 보시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타이베이 쪽으로 지금 오늘 오키나와 저기 오늘 지진이 난 곳도 지금 타이베이 근처입니다. 여기 요나쿠니도 타이베이 근처예요. 그러니까 TSMC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저기 대만 같은 경우는 애플 회사의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OEM으로 생산하는 회사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산업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도 연관된 이 지진이 경제적인 것하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대만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 저기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까지는 일본과 대만 두 군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강진 날 거라는 경고가 계속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지금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났지만 연합군에서 대만에서도 지진이 또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